네, 안녕하세요. 진심에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영상인데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불편하시죠, 어머니? 네. 아까 사실 이 공간이 네, 사람이 없어서 네, 전달을 좀더 원활하게 하도록 네, 마스크를 잠깐 네, 벗는 걸로 할게요. 네,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사실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어저께 수능을 치렀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강사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아이들이 너희인 것 같아. 정말 올한해 수험생으로 버텼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너희들이 너무나 기특해.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2022학년도 수능에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 네, 당연히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노력하실 거고요. 저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21학년도 수능. 궁금하시잖아요. 이번 수능 어땠지? 어떻게 나왔지?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21학년도 수능이 어땠는지. 근데 사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수능이 그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는 그건 어차피 지난 수능이고 우리의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22학년도 수능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수능은 약간 입시라는 건 원래 흐름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해요. 저희가 21학년도 수능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수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이 어땠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22학년도 수능은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플로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1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되게 재미있으셨죠? 왜냐면 기사가 쉬워. 쉬웠대. 학교 선생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가 처음에 탁 수능을 보자마자는 굉장히 평이했다, 쉬웠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 신유형이나 초고난도 문항이 없었고요. EBS 연계도 70%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라고 느낀 이유는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그대로예요. 지문의 길이. 저희 아이들이 시험이 쉬웠어, 어려웠어를 판단하는 그 난이도의 기준은 보통 독서 지문의 길이였어요. 그런데 독서 지문의 길이가 저희가 악명높다라고 이야기했던 2019 수능.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 불수능이었다. 오, 진짜 막, 너무 어려웠다라고 했었던 2019 수능에 비해서 2021 수능은 약 천자가량 길이가 훅 짧아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합쳐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시험지를 쓱쓱쓱 넘겨보면 특이한 문항도 없고 신유형도 없고 EBS 다른 작품도 나왔고 지문의 길이도 짧으니까 시험이 평이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뚜껑을 열어볼까요? 짠! 1등급은 87점, 2등급은 80점, 3등급은 71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험 봤기 때문에 아직 확정 등급 컷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각 입시 기관들에서 추정을 하건대 현재 등급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이건 이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의 A컷은 91, 그리고 E컷은 84, 76. 작년 수능보다도 등급컷이 내려갔죠. 더 재밌는 사실은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입니다.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이 2020 수능에서는 총 3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이 8개. 5개, 진짜, 어머니 45문제 중에 8문제가 정답률이 50% 이하였단 이야기. 다른 말로 바꾸면 거의 한20% 가까이가 둘 중에, 그러니까, 전체 문항의 17% 정도거든요? 그 정도가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문제란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는 사실. 제가 앞부분에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쉬운 질문은 난이도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중위권의 소멸입니다.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나 문항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사실 등급컷도 훨씬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내려갔잖아요. 상위권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위권이 소멸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패턴 유지를 실패하고 낯선 시험 환경에서 멘탈 관리를 실패한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죠. 2021 수능의 출제 경향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더 저희가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오답률 베스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다섯 문제. 45문제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를 살펴봤더니 1위가 문법, 2위가 문법이에요. 정말 이게 없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선지를 고른 친구가 52%예요. 두명 중에 한 명이 골랐죠? 그럼 이게 답이어야 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정답보다 더 오답을 많이 고른 문제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엄청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느냐? 우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화작원. 화작은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정답률을 탁 나누기를 보면 평균 정답률이 88%. 웬만한 이렇게 얘기될까요? 눈이 있는 아이는 다 맞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법. 이제 언어로 용어가 바뀌었죠? 언어의 난이도는 상이었어. 왜요? 평균 정답률을 n분의 1 나누기를 해보면 54%였거든요. 아까 1위가 문법이었잖아요. 2위도 문법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짠. 이건 2학년도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치르게 될 2학년도 수능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지금 보여드린 화작, 그리고 내년에는 매체가 추가되기 때문에 언매,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난이도가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아이들이 뭘 선택할까요? 그럼요. 다 여기로 몰려가겠죠.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화작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자, 그런데 6평을 치르게 됩니다.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어머, 너무 쉽게 나와서 표점이 안 나오는 거야. 시험이 쉬우니까. 아니면 하나만 틀려도 등급컷이 막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는데? 하고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덜돼 있는 거야. 난 그냥 언어로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아이들이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전 개인적으로 남는 2주 정도, 보통 개강 전까지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때 언어 정리를 꼭 해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그냥 화작 할 거야.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심지어 탐구만 하더라도 6평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평 보고 나서 바꿀까요, 선생님? 너무 늦었을까요? 탐구도 고민하는데, 국어는 바꾸는 건 쉽죠? 근데, 언어에서 화작을 바꾸는 건 쉬워요. 왜? 화작은 한 2주 정도만 훈련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화작에서 언어로 바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지금 언어를 그래도 해둔 학생이라면, 뒤에도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비문학.
비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독서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은 총 2, 4, 6, 8문제나 됩니다. 결국 지문의 길이와 변별력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난도를 얘기할 때,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지문이 좀 쉬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해요? 아이들은 여전히 틀리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예요. 우리의 수능은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왜?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은, 그래서 결국에 다 읽지 못한 타임어택으로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 모든 원망은 평가원에게 돌아가겠죠.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평가원은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읽긴 다 읽어. 근데 매력적 오답에 걸려서 틀린 건네 잘못이지. 라는 이 플로우는 아마 2학년도 수능에도 계속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등급을 가르는 키는 보기도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위에 띄워드린 둘, 넷, 여섯, 여덟 문제 중에 요렇게 동그라미 친네 문제는 모두 보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저희 수능 비문학에서는 보기가 총몇개 출제될까요? 저희가 치르는 수능 비문학에서는 보기 문제가 총 4개 출제됩니다. 결국 나오는 보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표 기억나시나요? 네. 이 표를 살펴보시면 3번, 4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두 문제가 비문학이었는데 이 비문학의 퍼센테이지를 살펴볼게요. 28, 36, 19. 비슷비슷하죠. 39, 24, 22. 비슷비슷하죠.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찍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풀지 몰라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내용 일치가 아닌 글에 대한 이해와 추론적인 독해가 연습이 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기적인 독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기적인 독해가 중요하다, 유기적인 독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짠! 제가 지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글씨가 잘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없니? 약간 지문이 조금 화면상으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걸리네요. 저희가 정말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연구실 직원들과 네,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안타깝네요. 이게 또다 계시면 아, 어머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또 저희가 화면으로 보니까 지금 약간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끊겨 들리시는 어머니도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너무 슬퍼요. 네. 우선 요 지문 한번 같이 가볼게요. 네. 이 지문. 원래라면 제가 이 지문을 수업을 어머니들 풀어보실까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상황상 그게 어려우니까 요거는 제가 요 장면만 잘라가지고 네, 파일로 첨부해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에게 요 문제만 풀려보세요, 어머니. 왜냐면 이 문제가 정답률이 44%였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 3번을 고른 친구가 46%나 됐어요. 어? 근데 정답률이 44%인데 이게 46%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5번 선택지를 골랐던 친구가 44%,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5번을 고른 친구가 44%, 3번 선지를 고른 친구가 46%, 즉, 정답보다 더 많이 고른 오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아이들은 이렇게 풉니다. 18번,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문, 왼쪽은 지문이고 오른쪽은 문제거든요. 아, 네모, 평등견,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은 이미 평등이라는 키워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 평등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풍토로 인한 차이라는 키워드가 그대로 녹아 있는 3번이 너무 답처럼 보이니까 46%나 이 선지를 골랐던 거죠. 자, 만약에 아이의 경우니 이거 한 번만 풀어봐. 이 문제만 풀어봐. 라고 딱이 문제를 주셨을 때 아이가 3번 이렇게 고르면 우리 아이가 지금 그냥 왼쪽 오른쪽 틀린 그림 찾고 있구나. 왼쪽 오른쪽 눈 감아치기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3번 선지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왜요? 해소라는 말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5번 선지를 못 골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고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 지문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동어치환 됐고요. 요 말과 요 말이 합쳐져서 그걸 씹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게 선지가 구성됐거든요. 결국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한번 씹는 내용?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내용이지? 결국 이게 어떤 걸 얘기하기 위함이지? 라는 이렇게 한번 씹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시키는 게 있어요. 이거 왜 골랐어? 이거 왜 아니야? 어떤 거 주의해야 돼? 쌤이 여기 밑줄 왜 쳤어? 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던지거든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그거는 느는 거거든요. 제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가 생각하고 너 고민해야 돼.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너 대신 글을 읽어줄 수는 없잖아.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대신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건 왜 답이야? 이건 왜 답이 아니야? 뭐 때문에 이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에 맞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과 그리고 제가 아이들 굉장히 오래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이 사고가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뜨는 부분을 긁어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어가 재밌어졌대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수업이 힐링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수능 공부가 어떻게 힐링이야, 얘들아.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그때가 가장 좋대요. 제가 밑줄을 친 부분과 자기가 밑줄을 친 부분이 점점 맞아간다라는 걸 느낄 때. 제가, 얘들아, 이 문장 보면 이 생각해야 돼? 이 생각 보고 나면 이거 떠올려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자기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맞춰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기쁨을 느낀대요. 이런 게 바로 추론적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교재에는 대부분의 지문들이 답지가 다 있을 뿐더러, 당연히 저와 저희 연구진들이 만든 내용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이 단락을 읽었을 때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라는 이런 사고 과정들이 전부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언니. 무의식 중에 하는 사고 과정이죠. 저희 아이들은 생각을 다 하면서 글을 읽어요. 근데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을 좀 꺼내서 표면화시키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7작품 중에 총 4작품이 연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4작품이 이번 수능에서 연계가 됐고요. 이번엔 좀 대박이었어요. 제가 수능 보기 전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얘들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수능 전에 찍어준 작품들 중에 이네개 중에 세 개가 나왔어요. 자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도움 많이 됐다고. 정말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해도 좀 기특한 건, 6평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와서 수능 때 정철 작품이 또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출제진이 2019학년도부터 국어교육과 서울대 국교 출신들로 바뀌었거든요. 국어교육과 출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우선 정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부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 작품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 그럼 사미인국이 다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6평에 나왔던 작가가 수능에 다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작품을 꼼꼼하게 잘 봐두자라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네, 나와서 저도 아이들도 몹시 기뻤어요. 네. 근데 이제 EBS 연계가 현행은 70%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2기 학년도 수능부터는 50%로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0%로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7작품 중에 50%면 3.5. 결국에 그냥 세 문제 연계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 거야? 지금 4개 연계됐다 그랬죠? 그냥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EBS의 중요도는 중요도대로, 그리고 플러스 문학의 난도가 올라갈 것이므로, 왜요? 공통 선택으로 바뀌니까요. 공통의 난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학의 난도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 비문학을 비슷한 비율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저의 쿼리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추천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미션. 언니 이거 아이랑 같이 보세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해야 되는 미션은 어제 본 수능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재학생 아이들은 75분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하고요. 못푼 문제가 있었다면 천천히 이제 체크해놓고 다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복기, 다시 기억을 더 떠올려 보는데 어떤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몇분 정도 걸렸는지, 못푼 문제는 왜못 풀었는지, 이 사고 과정들을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진짜 똑똑해요. 어머니께서 야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애들이 아, 와, 알아서 해. 아,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한다. 기말고사 끝나면 3학년이잖아. 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3학년이고 입시가 다가왔고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걸 탕! 빨리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 문제를 풀리는 겁니다. 수능 풀리세요. 네. 우리 애기들이 얘들아 풀어야 돼? 딱 푸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진짜 3학년이구나. 그 어떤 말보다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리시고요. 문제를 파악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학생 A와 학생 B가 있어요.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요. 짠! 둘다 94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틀린 문제의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틀린 문제는 이 문제 틀렸는데, 아, 정답률이 98%였어. 정답률이 99%.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틀린 애가 전국에 1%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얜 거죠? 정답률이 96%인 문제에. 그런데 학생 B가 틀린 문제는 퍼센테이지가 이러합니다. 이두 명은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A의 경우에는 물론 실수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맞는 걸 얘만 틀렸으니까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남들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B의 경우에는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친구는 이런 문제의 개수가 많아지면 등급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3학년 아이들 가르쳐보면 등급이 굉장히 등락이 폭이 큰 친구들이 있어요. 막1 나왔다, 4 나왔다가 막1 나왔다, 4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마찬가지 I가 틀린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C의 경우에는 둘다 틀렸어, 이 문제를. 근데 얘는 1번을 골라서 틀렸고 얘는 4번을 골라 틀린 거야.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이유도 다르겠죠? 저 친구는 실수했거나 남들과 사고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은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언니, 몇 점인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선지를 골랐는지, 어디에 밑줄을 쳤는지에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조교들은 전부 다 밀착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저는 담당, 학생들마다 다 담당 조교가 정해져 있고요. 보통 그 담당 조교들은 1년 계속 가거나 아니면 한 번쯤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은 여름방학쯤에 바뀌는 형태거든요.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을 옆에서 보면서 당연히 저도 질문을 받고요. 저는 아이들이랑 상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고,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뿐더러 저희 아이들이 담당 조교쌤들이랑도 굉장히 밀착 관계가 높아요. 담당 조교들이 전부 다제 제자거든요. 자기들이 언니들이 그렇게 해준 거를 다 보고 그대로 자기들도 따라하고 또 마찬가지 그 아이를 또그 조교쌤한테 막 너무 고마움 받았던 아이들이 또그 다음에 조교가 돼서 또그 밑에 애들한테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 저 만약에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보내실 때에 수능 문제 푼 시험지 그대로 보내주세요. 아이가 어디에 밑줄을 쳤는지 어떤 선지를 남겼는지 어떤 선지를 못 지었는지 그럼 그걸 보고 상담 필요한 친구들이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공부할까?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할까? 라는 피드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 오답노트를 해야겠죠?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리니까 반드시 오답 정리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 제가 어머니께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의 1년입니다.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3학년이 처음이잖아요. 머릿속에 3학년의 1년이 쫙 파노라마처럼 남아 있어야 돼요. 3월 달에 학평을 보고요. 4월 달에 학평을 보자마자 중간고사. 5월 달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신나게 졸업앨범 사진 찍고 돌아다닐 거예요. 6월 달에 6월 모평 보고요. 7월 달에 7월 학평 기말고사 있고요. 8월 달에 여름방학하고 9월 모평과 중간고사와 수시가 막 엄청나죠?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학평 보고 논술 보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저게 3, 4, 70은 교육청 주관이라 학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6군은 평가원 주관이라서 모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6군은 재수생들이 함께 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노로로로로로로로로 그냥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중간고사, 공부 좀 하려고 하면 기말고사,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뭐 방학 듣다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벌써 수시예요. 2학기예요. 엄청나게 정신없는 시간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수능 문제 풀고 이번 1, 2월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결과치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방학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장 잘알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학이 될 겁니다. 여름방학은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 시작점은 바로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다가 파일 첨부했을 거예요. 네, 이번 수능에 정답률 파일을 첨부해뒀기 때문에 아까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선지를 골랐는지 그런 퍼센테이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건 우리 아이들이 보내게 될 1년간의 공부 컨텐츠를 추천드리는 표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저도 이런 플로우에 제가 만든 거니까요. 네. 이런 플로우에 의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것과 마찬가지 이런 플로우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건 짠. 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좀 시험이 굉장히 빠른 친구들은 12월 중반쯤에 기말고사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개강이 1월 1일이니까 시간이 한 2주 정도 뜨겠죠?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두 가지. 첫째, 언매 정리. 혹은, 그래서 제가 언매를 이제 찍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저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2편 수능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 저 강의는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인데 현강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강의예요. 그래서 가급적 저 강의를 한 6강? 굉장히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수능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플로우를 짤 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강의를 인강으로 먼저 수강을 하고 한강을 오게 되면 훨씬 아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을 좀몇개 한번 받아볼까요, 언니? 네.
얽매와 화자 선택. 네,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얽매는 어떤 친구들에게 좀 추천드리냐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사실 화작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언니 기준이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 정도도 동의로 봐야 돼요? 선생님 이 정도도 동의를 구하는 걸로 봐야 돼요? 선생님 이 정도로 약간 기준점들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는 기준점이 애매할 수가 없어요. 왜? 문법, 법칙, 법규기 때문에 어떤 딱 앉아서 한번 싹 외워놓으면 그 틀에서 그냥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얽매를 추천하고요. 아, 선생님, 저는 사실 엉덩이 좀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고 그냥 뭐 이러면 되겠죠? 라는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화작을 좀더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리고 1% 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기준을 두 개로 잡았어요. 1% 반 기준은 국어가 1등급이거나 아니면 이과인데 수학이 1인데 아, 국어를 너무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1% 반으로 따로 받는다라고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오픈반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당연히 1%의 아이들은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굳이 제가 등급 제한을 걸어서까지 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이들에게 어떤 그 시기에 건드려야 좋아야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반과 오픈반은 겹쳐지는 교재도 한건 있지만 서로 다른 교재로 다른 진도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선생님 우리가 고민인데 그러시면 그냥 오픈반에서 수업 들으시다가 나중에 1%반으로 나중에 반을 전반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아이 성적이 오른 뒤에 반을 옮기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네. 네, 어떡하죠? 제가 올해는 네, 대치에서만 수업을 진행해서 네, 죄송합니다. 분당은 10년을 했는데 네, 굉장히 오래 오늘도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온라인의 어떤 네, 상황적인 회사와 그런 상황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네, 대치동에서만 네, 올해는 현강을 진행하는 걸로 네, 했습니다. 매체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되게 특이한데 약간 화작이랑 비슷해요. 오, 그리고 지금 약간 고민되시죠? 아, 언어로 하는 게 좋나, 언매로 하는 게 좋나, 화작으로 하는 게 좋나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띄워드렸던 커리큘럼. 여기 지금 이 커리큘럼은 이투스의, 저 인강 사이트 이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투스에서 제가 이미 이건 찍었어요. 저희가 수능이 바뀌게 되면 항상 평가원에서 전딱 2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내년 수능은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보실래요? 라고 예비 시행을 시험에 치러요.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런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책을 발간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책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강의한 게 바로 이 개편 수능 시작부터 김민정하라라는 저 강의예요. 저 강의는 이투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 강의 앞에 제가 맨 앞에 바뀌는 예비시행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아이에게 풀려보세요. 그럼 아이가 아 엄마 나 이거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저희가 말로 그냥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베스트는 아이에게 풀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풀세트로 넣어놨기 때문에 네,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문학 해석 추론 능력은 정말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에는 보통 좀 안타까워요. 보고 계셨으면, 함께 계셨으면 제가 직접 어머니께 자, 어머니 해보실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막 풀어보시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계셔서 아주 안타깝지만 저는 보통 문장.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이 떠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빈 칸을 뚫어놓고 아이들이 생각해 볼수 있게 네, 만들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아이들이 연락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많이 오른 친구들이 좀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6등급, 작년에 6등급이었는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94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전 진짜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 그 가능성을 떨칠 수 있게 뭐 그런 선생님이나 환경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기회를 언제 만나느냐, 그런 차이일 뿐인 거죠. 네.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네.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